안녕하세요. 하이에이 TV 주인장 하이 아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신장 아픈 그녀 깽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첫 촬영지로 부산 서면에 있는 포장마차 골목을 가려고 했잖아. 그치. 근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. 너무너무 부산을 가고 싶었지만은. 그래서 현지에 있는 직접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누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봤어. 현재 상황이 어떤지. 별일 없나? 별일 없지. 다 똑같이 코로나. 가게 하나 아직. 야, 가게 내 18일 동안 문 닫고 손님이 없다, 손님이. 그거 한번 가긴 가야 돼, 도저히 뭐. 움직이지 말고 막 가만히 있어라, 지금. 야, 그리고 한 두세 가지를 택배를 받을 수 있나? 못 가지. 지금 일단은 부산도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으시네. 그럼 어떡하지, 우리?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파는 음식들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오늘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해.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방구석 포장마차. 방구석 포장마차?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. 와, 그래서 오빠가 이거 준비한 거야? 어때? 좀 느낌 있나? 포장 분위기가 나긴 해. 난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. 오늘의 메뉴는 일단 탕을 한 가지 할 거고 그리고 골뱅이 무침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좀 비밀이야. 기대해봐. 그치? 맛있을 기대해? 거야. 근데 오빠 어떻게 요리는 할 줄 아는 거야? 오빠가 음식은 해봤어? 라면은 끓여봤니? 자칭 요생남, 자칭 요생남. 우익 나왔어. 어떡할 거야? 음식 맛없이 오빠 나 다른 오락할 거야, 나도. 알았어. 일단 기대를 해봐. 내가 일단 나는 요리를 할게. 음식을 하러 갈게. 오빠 요리 한번 기대해 볼게. 알았어. 제발 이따... 먹을 수 있는 걸로 준비해 주세요. 오케이. 예. 오케이.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. 골뱅이 소면을 먼저 무침을 할 건데 파채 채칼이 있으면 참 좋은데 채칼이 없어 집에. 살을 반을 갈는데 뭘 좀 봤는데. 아 근데 파가 너무 매워. 눈물 나. 아 눈이 너무 매워요. 아 파가 장난 아닌데 이거. 엄살은 진심 진심 매워. 진심. 아우 손이 너무 매워. 이만 가서 진짜 고맙다고 될 거지. 심지까지 빼주는 센스. 여기까지 인정하겠습니다. 집에 야채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좀 더 넣으면 좋은데 저희 집에 야채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대충 있는 것들 좀 넣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해가지고 골뱅이 투하. 바로 투하. 통으로 먹어야지. 통 크게 먹어야지. 통 크게. 예. 달달한 걸로 해야지. 설탕. 듬뿍. 쟁미가 매운 걸 되게 좋아해요. 대시할 사람들은 매운 거 잘 먹는 사람 대시하세요.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엄마들이 음식을 대충하는 것 같잖아요. 그래도 맛있다고 얘기했잖아요. 손맛이죠. 제가 지금 대충하는 것 같죠. 다 제 얘기에 있는 겁니다. 경미한테 욕을 먹을 것인가. 한 입만 주세요. 안 돼. 지금 안 돼. 우선은 내가 먼저. 뭔가 지금 옳지 않아 맛이. 실패인가요? 실패일까요? 자, 갑니다. 따단당. 접시에 담아내고. 자, 한 요리한 지 10분 만에 골뱅이 무침을 하나 만들어냈어요. 요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홍합. 보이시죠? 홍합. 칼질을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. 그리고 청양고추. 안 잘리는 것 같죠? 다 잘리고 있어요. 안 보이게 잘리면 안 보이게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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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게 통합을 두 번째는 지금 통합탕을 끓이고 있어. 예전에 우리 많이 먹던 음식 이거 포장마차 가면은 기본적으로 줬던 오이와 당근과 고추장과 홍합 두세 개 들어있는 홍합 국물 기본을 줬던 건데 상해하고 파서 안 드세요. 왜요? 나 궁금한데? 궁금해하지 마세요. 마트에서 양념 된 거 사왔어요. 대충 마트에서 사온 양념 닭발을 쫙쫙 펼쳐놓고 퍽퍽퍽 담아요. 닭발을 얼만큼 먹을지 모르니까 조금만 하고 제가 한 것처럼 직접 한 것처럼 속여야 되니까 파하고 양파하고 요런 것만 조금 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. 양파를 전부 다 까가지고 씻지 않은 상태로 다
다 4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거든요. 그 이유가 매번 할 때마다 껍질을 먹기 귀찮긴 하지만 요리할 때도 편하고 대신 물에 담으면 좀 물러지기 때문에 물에 씻지 않은 상태로 랩에 싸가지고 보관을 하고요. 파도 이렇게 먹기 좋게 좀 잘라가지고 다듬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. 물러 씻지 않고요 그냥. 자, 양파도 한번 또 썰겠습니다. 아무튼 너가 자는 동안 내가 세 가지 만들었는데 아까 한 가지 요리가 뭐였냐면은 사실 닭발이야. 아 지금 이거 닭발 지금 보이세요? 저 닭발 잘 못 먹거든요. 근데 아까 그 비밀이 요소가 이거였어요. 자 이제 밤도 깊었고 좀 차분해지니까 조용히 조용히 한 잔씩 하면서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왜 하는 건지 한번 먹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제일 만만한 골뱅이 무침 골뱅이를 네. 양파와 파무침 같이 얹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되게 불안불안하다. 이거 왜 내가 불안불안하지? 맛평가. 자, 지금 하위 진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골뱅이 무침. 생각보다 괜찮아? 맛있어요. 소주를 부르는 이 맛, 이 시간에. 자, 우리 포차에는 소주가 빠지면 안 돼요. 안주를 먹었으니까 짠 함께 합시다. 짠. 짠. 하나 성공. 자 다음에 닭발. 아니지 닭발 탕을 먹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탕. 오 토실토실해요. 토실토실.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뭔 말을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못하겠어. 해봐요 무슨 말. 안해 안해. 아우 시원하다. 너무 개운하고 너무 맛있어요. 아우 저 넣고 청양고추 많이 넣었어요. 어우 시원해 칼칼해. 오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. 잡으러 왔는데 해장하는 느낌? 우리 음주방송이야. 나 왜 해장하는 느낌이지? 음주방송 음주방송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빠 오 닭발 나는 진짜 커. 여러 거 있어요 여러 거. 조그만 거 없어 조그만 거? 닭발은 조그만 게 없어 다 똑같아. 아 어떡해. 어떡하긴 먹어봐야지. 다 커. 그 다음에 얘가 좀 싼 것 같긴 한데 요봐 닭 모양 닭이 딱 이러고 있어요. 닭발 이러고 먹어볼래? 아니 안 먼저 먹어. 먼저 먹어봐. 나는 먹을 수 있어. 아니 나 여기 나 이거 있는 거 먹을게 여기 있는 거. 그래. 맛을 얘기해 주세요. 닭발 찍는 느낌? 진짜 나 진짜 오빠 나 딴 거 먹으면 안 돼? 나 아니. 굳이 이거 먹어야 돼? 콜라겐이 많아가지고 여자들 있잖아. 아니 몸에 흡수된 양이 별로 없는 것 같아. 피부에 되게 좋아. 괜찮아 피부 안 좋아도 될 것 같아. 너 피부 썩었고 그럼 지금? 오빠 너 피곤해서 네 피부 썩었어 지금. 피곤해서 그런가. 먹어봐. 이거 뭐 찍어 먹는 거 없어? 없어.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? 어. 이거 엄청 매워. 맵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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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시원하다. 너 닭. 근데 오빠 진짜. 너 닭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너 폭탄 세례 맞는다. 뱉어도 돼. 나 잘 먹겠다. 닭발은 먹지 마. 닭발이지 오빠가. 술 한 잔 들어가더니 까칠해져가지고 아 신선하고 픈 깽미가 아니라 이거 화내는 깽미인데? 요리하는 남자 사랑받습니다. 요리하는 여자도 사랑받습니다. 따다다.